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태팅 입문 두 번째 더블 스티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서로 다른 색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끝을 묶어주시고요. 밑실이 될 셔틀을 오른손에 가지고 오신 후 윗실이 될 실을 왼손에 두겠습니다. 우선 셔틀 더블 스티치의 첫 번째 스티치는 셔틀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고 윗실이 될 실을 힘있게 힘을 풀어줍니다. 윗실의 힘을 풀어줄 경우에 체인이 꼬임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셔틀의 실은 당겨줍니다. 오른손에 쥐고 있는 셔틀의 실을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이 되어 있던 게 이렇게 오른손에 실을 당기면 이렇게 트랜스가 됩니다. 실의 색상이 바뀌게 되죠. 그런 후 당기면 더블 스티치의 싱글 스티치 한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셔틀을 위에서 아래로 셔틀의 실을 당겼을 때,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풀고 아래 실은 당겼을 때 다시 한번 트랜스가 됩니다. 반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을 넣었을 땐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셔틀의 실을 당기고 윗실을 손가락을 힘을 풀면 다시 트랜스가 되지요. 이렇게 하면 스티치가 더블 스티치가 한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한번 연속해서 더블 스티치를 하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더블 스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